오셨네. 예. 잘 오셨습니까? 진행을 맡은 대장동부장 지복상입니다.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진 소개, 국민의회 신규위원 축하 전달, 감사패 포착대 수협, 시장님, 위장님 인사 말씀, 단체 사진 촬영,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김만희 선출, 우리집 재정연합 및 2024년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 참석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비전을 이끌고 계시는 제천시의회 이정익 의장 참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김순남님, 기아를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체 운영위원회 제10조에 따라 제천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제천시장 김창규. 위촉장 박종현님, 기아 내용은 아보가 없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유축장 유혁상님, 이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유축장 김창규. 유축장 선수봉님, 이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유축장 김창규. 유축장 김성환님, 이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유축장 김창규. 유축장 이국진님, 이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유축장 김창규. 유축장 함동환님, 이하 내용은 나쁜 것 같습니다. 유축장 김창규. 다 함께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패 박종필님, 기약해제는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제일 마신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품격향상과 귀한 공익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배를 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제천시장 김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장 권순홍님, 기아는 평소 남다른 내향식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특색 있는 주민제한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아한 공익금으로 이해 표창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제천시장 김창규. 표창장 정은현님, 이하 내용은 바꾼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표창장 이창인님, 이하 내용은 바꾼 것 같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출산자 신미숙님 이하 여러분 앞서서 왔습니다. 재선지상 김장규입니다. 출산자 이지연님 이하 여러분 앞서서 왔습니다. 재선지상 김장규. 예. 출산자 한상희님 이하 여러분 앞서서 왔습니다. 재선지상 김장규. 출전자 이근경님 이하 내용은 앞으로 갑니다. 대선지사 김창규. 꽃다발을 준비하는 동료는 전자야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다음은 2023년 임창 예산자 활성화 공개에 대한 제천시의 이상 청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사님과 이의원님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기님 기아노평통 남다른 예약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진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특색 있는 주민체의 사항으로 시장 발전과 주민참여 예약에 활성화에 대한 공격으로 이에 소상합니다. 2023년 사무실을 대체실위장 이유기님 첫단어를 준비한 주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김창규 재선 시장님께서 의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의 그 이 고생이 이제 시작되고 이 예산 조건 그 사업을 발굴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장애인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아주 이 고난의 고통의 길이었던 것으로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새워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새 봄을 맞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뜻을 모으고 또 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회원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또 이용자 편찬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박정필 전 위원장님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민주적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일반 직원들의 주도적인 자기주도적인 업무 방식을 추진해 왔고 지금 그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 이제 아주 발달한 아이디어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오죠. 제가 일기 시작했을 때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우리 제천 발전에 유익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모신 거는 바로 그런 거 아이디어 반짝거림에 그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을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항상 똑똑한 행정을 하자. 성과주의적인 행정을 하자. 그저 돈을 버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행정은 안 한다. 저는 예산 사업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올 때 그래서 이걸 해서 얼마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걸 성과를 항상 따집니다. 그저 그냥 뭐 돈 들여가지고 그렇고 그런 사업 그냥 사업이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요구하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4조 원 부자 유치에 지금 도전하는 것도 이 우리 같은 작은 도시에서 참 여러 가지 여건도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4조 원을 도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믿고 하지만 지금 2조 원 조금 있으면 큰 그 계약권이 있어가지고 2조 원 넘습니다. 그래서 1년 한 8개월 만에 2조 원을 넘겼다. 그리고 이제 1조 원짜리가 이제 크게 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공약을 한 3조 원은 이제 올해 내로 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기간 1년 반 동안 한 1조 원 추가적으로 유치하는데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투자 유치를 못해서 지금 충북 내에서 꼴등 그 경제 수준이 꼴등 그러나 작년에 이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산한 걸 보면은 우리가 꼴등을 벗어났다는 데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최고 수준의 충북 내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관광이라는 좋은 축복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만 명 우리가 유치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체계적으로 관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충북에서 단연 1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단연히 근데 이거를 1,500만 명 아니라 뭐 5만 명이나 500만 명, 5천만 명이라도 소용이 없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돈벌이를 하느냐를 근데 문제는 관광객이 아주 오질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돈벌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1,500만 명 몇 년 내에 우리가 달성했을 때 거기에 우리 10만 원씩만 쓰게 합시다. 그래서 좋은 잘꽃 지금 뭐 시내 많이 리모델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아주 안 됩니다. 매력 있는 크고 작은 호텔이 40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제천 먹거리 최고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개발 잘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은 제천은 정말 전국에서 최고가는 관광의 거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쇼핑 제천에서 쇼핑할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천만큼 그 이 쇼핑 거리가 풍부하지가 없습니다. 한방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특산물도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해보니까 아주 인기 그다음에 농산품들도 이제 소포장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해서 아주 부가 가치를 높여서 제 제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와 해보니까 약 한 1,500가지 매 제품마다 이렇게 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5개 정도 종합 특산물 판매장을 즉 요소 거점마다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특산물 참 이 각지에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창의를 발휘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제품 만드십시오. 저희 시청에서 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관광 그리고 잘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스포츠 마케팅 대박을 쳤죠. 그래서 제천 경제가 그나마 그래도 다른 동네보다 다른 도시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유지인가 하고 그리고 또 고용률 유지인가
그리고 또 국세 징수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 우리 생각한 아이디어에서 그런 그 좋은 선거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정신제공 경로당 정신제공상 들으셨죠? 이게 이제 성공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지금 여야에서 총선 공약으로 서로 앞다투어서 총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 연말 내년까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올해 5억 원의 특별보조금을 강제로 서울에서 모아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정도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낼 때 이렇게 뭐 5억 원이라는 큰 특별보조금이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준 이런 큰 성과가 있습니다. 또 고려인들이 지금 고려인들이 오겠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 이민자원을 앞으로 1,000명, 3,000명 받아들일 때 우리 지천 경제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선거 사업들이 지금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있고 이래서 신백동 자치연설이라든가 공동 산업조리와 또 아이얼대 신문을 하거나 뭐 엄청 아주 많은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 큰 거 지금 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짜리 체육관이라든가 또 제2도서관로 저 장국에서 우리 보안관, 보안장수장까지 그게 한 400억, 500억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역시 저 아이디어 싸움이다. 아이디어, 바짝바짝한 아이디어 있으면 서울에서 공을 주게 되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좋은 아이디어 여러분들 조그만한 거 이외에도 큰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면 유감없이 저희한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제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생활하는데 그 가까이 있는 데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저는 사실 이제 제천을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을 하나의 아주 공원으로 만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각 동별로 따라 우리는 뭐 밤나무골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장미 마을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나는 장미와 뭐 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제천 전역을 마을별로 감나무골로 감나무골로 뭐 무슨 소나무골로 그래가면서 아주 나무가 많고 꽃이 많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런던 중심지와 비슷한 그런 도시로 만들라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또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이라거나 쌈지 그 주차장 이런 게 아마 여러분한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좋은 자리 있으면 그 발굴을 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께 과제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우리 아이디어의 발전소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반갑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장 이정인입니다. 먼저 오늘 주민참여 예산제 전체 회의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으로 유촉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 2023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늘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잘해 주신 우리 김창규 시장님과 우리 기획예산과 금병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회원님들이 40여 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시상도 다양하게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백동 이경민 동장님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제천시 의회에서도 늘 제천시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제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참여 예산 위원님들이 사각지대나 또 보이지 않는 데를 발굴하셔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위원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활기찬 그런 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민참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